시켜 먹을까? 여기 정육점도 있어. 항동 명품 한우 전문점 열었어. 안 열리네? 나 등록을 해놔서 열리는 줄 알았지. 네, 캠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입실하는데요, 문이 안 열리네요. 네, 저기 들어오셔가지고 전원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네. 멀리 사무실 있어. 되게 나라에서 시에서 하는 거라 깨끗하게 하네. 그치? 안 깨끗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오늘은 친구들 좀 드시고요. 잠시만요. 오늘 모두 몇 분 오세요? 2명이에요. 추가로 10분 오세요? 네네. 10분쯤 갈랐는데? 두 분이시고 19번 예약하셨네요? 네. 네, 저기 여기 처음 오신 건가요? 네네. 아, 19번 위치는 저쪽이에요. 저기. 즐겁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이거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약하고 싶은 자리는 저 위에 갈색 텐트 있지? 저기 자리거든? 근데 오빠가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저쪽으로 내려왔구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이트가 많진 않네. 아, 그리고 지금 반밖에 안 봤구나. 아. 여기도 사이트야. 그러니까 저쪽도 사이트고. 근데 여기는 차를 이제 못 세우는, 차를 저기 작은 숫자 저기다가 세워야 되고, 위에는 바로 옆에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거리두기 할 때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여유롭게. 우리는 끝이야, 제일 끝. 진짜 아담하다. 그 사람들이 앞에 나무를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귀여워. 막아놨어. 응. 아, 조용하네. 엄청 조용해. 데크. 이거 사이즈 몇이라고? 4 곱하기 5. 4 곱하기 5. 근데 바람은 안 분다. 봐봐, 이쪽으로 올라와봐. 진짜 작다.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작진 않은데? 그지? 그러니까 큰 텐트는 안 되고 작은 것만 돼.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되겠네. 아니야, 큰 거 쓰는 사람들은 안 돼. 안 된대? 그리고 여름에 탑, 여기는 햇빛이 무조건 비치잖아. 나무가 없으니까 타프를 무조건 쳐야 되는데, 타프랑 텐트를 치기가 빡세대. 셀파워가 제일 괜찮지. 사람들 제일 불만이, 나름 조용하고 괜찮은데 안 해본 사람이 한 거 같냐. 이거와 이게 제일 쓸데없고, 여기까지 데크를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왜 놔뒀냐. 이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 이 나무가.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무 나중에 녹음이 질 때는 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언제 쓰고 마지막으로 안 썼지? 그때 양주 캠핑장 갔을 때 11월인가? 이거 샀네? 이거 샀어? 샀지. 업그레이드가 됐다. 한 가지. 지금 바로 기름 넣는 거야? 왜냐면 적셔놔야 돼. 심지어 이거 등유 사느라 되게 빡셌잖아. 주유소 몇 군데를 갔는지. 잘 다 있지? 이게 쏠때 위에 우레탄창, 위에 루프, 그리고 이게 샤터. 우리는 그라운드 시트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 저거 뭐지? 팩인가? 팩. 팩 이거 안 쓰지 않아? 이거 팩, 이거 한 번 나왔을까? 가운데 들어서 들어. 제품은 이쪽 은행에다가 뭐 열고 나올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살이 찝힐까 봐 무서워. 아, 나 이게 너무 이거 돌려. 돌리고 있는데 잘 안 돼. 벌써? 묻었어.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 엄마가. 맛있다. 맛있지? 놓치지 않을 것 와우. 맛있어. 잠깐만. 저기 링. 긴 거. 이렇게. 반대로. 어? 여기가 앞에. 아 그래? 아니라니까? 너무 높아? 어 아니에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 아 여기 사이로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어? 여기. 이 사이로? 사이로 됐어. 사이로 됐어? 나도 이거네. 여기나 아무데나 했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폴라리스 아리에스 쉘터의 우레탄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색깔이 저희 쉘터 색깔이랑 안 맞죠? 저희가 살 당시에는 이 웜그레이 색상이 없었기 때문에 초코 색상을 샀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이 지퍼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도 거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끈을 옆으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걸어야 돼요. 맨 위 끈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 고리에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끈은 이 고리에 연결을 하시고 보시면 세 번째 끈 이거는 아래쪽으로 뺀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번 더 걸쳐주고 맨 아래는 마지막 끈이 있는데 이 바닥에 있는 체결 부분 이쪽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당겨주는 텐션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퍼가 솔직히 좀 좋긴 하죠. 더 찰탁하기 쉽고, 근데 이 폴라리스 아리에스 모델은 지퍼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텐션을 주는 끈을 이렇게 쭉 갖고 와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입구 부분에 머리가 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 이쪽을 저희가 이제 입구로 쓸 건데 머리가 좀 걸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단점이 있고, 사이사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서 그렇지. 추운 날은 엄청 이쪽이 보시면 이렇게 틈이 보이죠? 틈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줄 알고 샀는데 추울 수 있어요. 여기 좀 텐션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또 당겨봐. 이렇게 당겨서 텐션을 주면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근데 이게 설치 방법이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좀 방황했었는데 이렇게 다 거는 방식이에요. 거는 방식이어서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줘서 선을 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이 우레탄창이 꼭 있어야지, 실내에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바깥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우레탄창은 꼭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동계 캠핑용으로 구매한 이 폴라리스 아리에스 쉘터입니다. 이번 캠핑장 와서 두 번째 설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처음 하니까 약간 아리까리 하면서 했고, 두 번째 설치할 때는 진짜 간단하게 설치를 했어요. 영상의 첫 부분에서도 보셨듯이 설치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 리빙 쉘터의 크기도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딱 두 명이 쓰기에 진짜 최적화된 그런 쉘터입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은 이 폴라리스 텐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특히 타우루스나 이 아리에스 E급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저랑 복숭아님 두 명이서 쓰기 때문에 2인에서 쓸 수 있는 쉘터로는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안에도 정말 공간이 넓죠. 이렇게 야전 침대 두 개가 들어가고, 난로가 들어가고, 또 테이블에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가도 공간이 상당히 남습니다. 폴라리스는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또 이 웜 그레이 색이 요새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 유행에 잘 맞는 색상의 텐트가 나와서 이것도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설치하는 게 무엇보다도 정말 쉽습니다. 이 폴대가 딱 3개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가려주려는 폴대 긴 거 2개가 들어가 있고, 중간을 잡아주는 이 폴대 3개, 이것만 설치하면은 바로 자립이 되기 때문에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동계는 뭐니뭐니 해도 이 실내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가 필수잖아요. 이 난로를 넣었을 때 공간감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폴라리스 아리에스는 2명에서 사용하는 거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동계할 때 이 쉘터를 계속 쓸 것 같고, 아까 밥 먹으면서 복숭아님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름에도 이거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내가 되게 넓고, 또 이렇게 야전 침대가 2개가 들어가고, 또 서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식 생활보다는 확실히 이 서서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어쩌면 이거를 또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밥으로 짜장면을 시켰어요. 여기가 서울이다 보니까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짜장면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쿠팡이츠를 통해서 근처에 중국집을 연락해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는데 지금 거의 왔다고 해서 마중 나가고 있어요. 아, 쿠팡이츠세요? 아, 네네. 아, 네네. 네, 지금 또 와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짜장면 시켜보세요. 여기는 음식 준비 안 하고 와도 될 것 같아. 진짜. 볶음 그냥 짜장면. 요즘 뜨겁다. 진짜 오랜만에 짜장면 먹은 것 같아. 그냥 싸기만 하면 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칼집 한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칼집. 아, 오, 칼집이 들어가 있네.